이곳은 인천 선재낚시공원입니다. 오늘 선재낚시공원 이모저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오면은 커피숍과 매점, 그 다음에 사무실, 그리고 식당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방갈로들이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찌낚시터와 루어낚시터가 있습니다. 한 곳 한 곳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갈로예요? 네. 가족 단위로. 네, 네. 인원 제한 같은 건 없고요? 특별히 없는데 한 4에서 5인 정도? 네. 너무 많이 오시면 또 불편하고. 방이 에어컨도 있고, 겨울에는 온돌 난방이 되고, 뭐 전천으로 낚시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휴강 때 이제 오셔서 2박 3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지금 낚시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방갈로는 이용료가 따로 있나요? 방갈로 쪽에 다 있네 사람들이. 이게 뭐 태풍이 불지 않는 이상에는 낚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시잖아요. 예, 다 서 있네요. 예, 평일에 몇 명 정도 들어요, 찌낚시터에? 100여 명 정도 모시고.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만평 정도. 만평이요? 네. 그 루어터는요? 루어터도 비슷합니다. 아, 비슷해요. 예, 지금 주 어종이? 주 어종은 뭐, 주로 이제 고수홍기라서요. 네. 뭐, 바리과 어종 플러스, 외래 어종인 뭐 홍돔이나 병호돔이나 민어나 이런 스페셜 어종들이 많이 들어가서. 바리과라면은 뭐 능성어, 다금바리. 저 능성어, 다금바리, 또 뭐 자바리, 자바리나 다금바리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자바리가 보통 뭐 4kg, 5kg 이상 괴물을 주고. 아, 5kg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예. 장비나 채비 이런 거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스스로 자기 실력에 맞게. 맞습니다. 예. 아, 낚싯대 휘는 것도. 참돔. 홍돔. 홍돔. 이제 동남아 쪽에 레드 스냅퍼라 하는 것 같아. 자, 이게 열대어 종류죠. 이게 홍돔이라고 그런다고요? 네, 북통돔. 무슨 돔이요? 북통돔. 아, 퉁돔. 북. 네, 감사합니다. 흔히 이제 홍돔이라고 합니다. 예, 부르기 쉽게. 돌아보는데 바로 지금 한 마리 낚았네요. 이 몇 마리째예요? 매일 몇 마리 잡고 왔어요. 아, 그래요?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네, 좀 들었어요. 잠깐만 좀 보여주실래요? 저 고기 좀 많이 잡았는데. 아, 저 분도 보죠, 뭐. 같이. 자, 고기가 들어있는 게 지금. 네, 죽어갖고 병어 들어있고, 참돔 들어있고. 병어 참돔이에요. 네, 병어하고 참돔이네. 죽어갖고 올려놨어요. 아, 죽어서 올려놨고. 네. 오늘 낚은 게 지금 한. 10마리 넘어요. 몇 시간 낚시하셨어요? 12시간. 12시간. 아, 본전 뻗고도 남았겠는데요. 어제 밤에도 여기서 하신 분이. 밤에 12마리 잡았는데. 아, 네. 아, 저 옆에도 입질 왔네. 그 살림망에는 무슨 고기 들어있어요? 참돔밖에 없어요. 아, 이제 참돔 주로 낚았어요? 네. 몇 마리 하셨어요? 16마리. 16마리? 몇 시간 동안요? 거의 끝나가니까 12시간 다 돼요. 12시간 다 돼가요? 아이고, 손맛 제대로 보셨네. 뭐 다금바리였어요? 자바리였어요? 자바리요. 자바리요? 얼마나인 거예요? 40개나? 그 귀한 거니까 바로 횟집으로. 여기는 지금 낚시터에서 회를 떠주기 때문에. 네. 예. 자, 이곳은 루어터입니다. 루어터에는 오늘 손님이 평일이라서 별로 없네요. 밤에 많이 오신다고 하고요. 지금 루어터에는 한 3명, 4명 정도 낚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마리 하셨어요? 그냥 이제 막았어요. 아, 이제 막았어요. 저 채비 뭘 쓰고 계세요? 그냥 웜 쓰고. 웜으로. 노리는 어종은요? 뭐 참돔도 나온다 그러고. 예. 자주 오세요? 처음 와봤어요. 손맛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연 워킹존. 아, 수면에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되니까 금연입니다. 그리고
바닷물. 네, 지금 바로 옆에 바다니까. 그걸 펌프로 끌어오는 거예요? 네. 아, 저 기계로. 겨울에 네. 이거를 냉온수, 겨울에는 물을 데우고. 네. 여름에는 이거를 이제 온도를 낮추고 네, 낮추는 거예요. 네. 돌리잖아요. 예예. 예. 이제 열기인데 모두가 열기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열기 한데 뭐 유지하지. 그러니까 1년 360으로 하네. 그렇습니다. 아, 그 겨울에도 수온이 유지되네요. 그러니까. 겨울에 물어. 겨울에 정말 나왔어요. 겨울에 아무래도 이 갈 데가 없으니까 서해쪽 특히 수도권에서는. 바다 송어이체 이런 거. 네. 감생이도. 감생이도요? 네. 감생이 정전 따로 있어요. 목줄 길게 하고 구멍치 가지 있잖아요. 네, 예. 예민한 그 꼭 감생이 낚시하는 거. 자, 루어터에서 낚시를 하시는데 오늘 두 마리 잡으셨다고 하고요. 참돔하고 홍돔. 각각 한 마리씩 잡으신 거예요? 차비는 뭐 쓰고 계세요? 차비는 지그헤드. 지그헤드 몇 그램? 4분의 1. 4분의 1은 써요? 보니까 흰색하고 분홍색 섞여있는 웜 쓰셨던데 웜에 그 홍동이 물로 나오네요. 여기 좀 자주 오셨어요? 네, 자주 왔어요. 조항이 어떤 것 같아요? 조항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근처 사세요? 안양이요. 안양에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 때문에 입질 느끼기가 힘드네요. 예, 그렇죠. 바람 오는 날이 장난이 아니죠. 찌낚시는 9시, 오전 9시, 1시, 4시, 그리고 밤 10시 이렇게 하고요. 루어터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반. 7시 반? 네, 야간에 하니까 7시 반, 그리고 2시, 그리고 지금 5시, 그리고 이따가 8시 반. 밤 8시 반.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 금요일이랑 뭐 토요일, 그때는 또 12시까지, 밤 12시. 밤 12시. 그래서 밤 손님이 많구나. 누워터가 여기 야간 손님이 많다면서요. 24시간 운영하는 거죠? 네, 24시간 네. 아, 고기를 여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방류를 하는 거예요? 예, 가두리라고. 가두리 안에 이제 고기를 받아서 방류를 하게 되는 거죠. 참돔, 어휴, 다금, 농성어도 있고. 참돔 있고 자, 가두리에 보관하고 있던 어종들을 지금 낚시터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능성어 들어갑니다. 이 가두리에 며칠이나 있던 거예요? 여기는 받은 지 좀 한참 됐어요. 네. 그럼 며칠 동안 쫄쫄 굶었겠네. 아, 그쵸. 받은 지 네. 오래됐으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방이죠. 네. 이제 또 여기 한참 또. 야, 예. 이건 대여 장비예요? 네. 대여비는 얼마예요? 대여비 형 씨랑 같이 때까지 해서 만 원이요. 하루. 정도